실전학습 1회 현대소설 한 대서 울다 할게. 여기는 주인공이 정이야. 정이라는 이 인물이 지금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시골 집을 하나 보고 온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주인공이고, 자, 한 대서 울다 그랬지, 그지? 한 대가 도시 아파트를 얘기해. 내용 한번 볼게. 앞마당은 공개적이어서 비밀도 없고 지금 시골집을 본 거야. 그래서 오래 간직할 추억거리도 없다. 그러나 뒷마당은 얼마나 많은 얘기들을 키워준 곳이든가 하면서 여기가 지금 수리법이 사용되어 있지. 수리법. 뒷마당은 그녀 인생의 보물창고였다. 집이란 그런 곳이어야 하지 않을까. 어떤 곳? 오래 간직할 추억거리가 있는 곳. 육신이 몸담은 가장 정신적인 곳. 그걸 집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여기도 수리가 사용되어 있고, 수리법. 뒷마당 없는 집. 우리 인생의 보물창고가 되어줄 공간이 없는 집은 집이 아니라 건물일 뿐이다. 그것은 집이라는 이름을 단 상품일 뿐이고, 한 대이다. 한 대. 지금 어디 도시 아파트를, 도시 이런 추억거리가 없는 이런 곳을 한 대라고 생각하는 거야. 지금은 영원히 사라져 버렸다고 여겼던 그 집이 거기 있었다. 정인은 그 집을 발견한 것만으로도 그날 행복했다. 이거 지금 시골에 이사 가기 전이고, 시골로 이사 가기 전, 이사 가기 전 지금 시골집을 한번 본 거야. 시골집을 본 정희의 내면이 서술되어 있고요. 서술되어 있고, 이 정희는 어떤 곳을 집이라고 그러냐면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곳. 추억을 만들어주는 곳. 그것도 정신적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곳. 정신적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집이 진정한 집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자, 근데 남편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뭐? 집을 발견했다고 이게 지금 남편이 하는 거야. 그렇다니까 앞마당은 볼품 없지만 뒷마당이 얼마나 무궁무진한지 몰라. 무궁무진하다고 표현한 거야. 무궁무진, 그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쓰지 말고 좋게 말해봐. 정의로서는 무궁무진이라는 표현이 자기가 써놓고도 자기가 놀랄 만큼 기가 막히다고 무릎을 칠 지경인데, 남편은 또 알아들을 수 있는 말, 쉬운 말로 좋게 말하란다. 그래서 이게 보니까, 자, 이게 너무 좋은데 남편은 이 시골집이 별로인 것 같아. 자, 남편과 서로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고요. 좋게 나쁘게. 사람 신경질 나는 말로 하지 말라는 거다. 내 말이 나빠? 기분 나빠. 사람 우습게 만드는 소리 작작하라고. 집이 있는데 웬 놈의 집. 정의는 이런 게 집이라는 생각은 추워도 들지 않는다는 소리가 목구멍에 걸려 나오지 않았다. 대신 눈물만 줄줄 흘러나오는데, 자, 대신 눈물만 줄줄 흘러나오는데 정말 환장할 지경이었다. 자, 이게 왜? 자신을 이해해 주지 못하는 남편에 대한 서운함이야. 자신을 이해해 주지 못하는 남편에 대한 서운함 때문에 눈물만 줄줄 흘러나와. 정작 한장하겠다는 소리는 남편에게서 나왔다. 내가 이거 이거 한장하겠구만. 다른 여자들은 말이야. 어떻게 하면 이 집 미친 삼아 더 좋은 집, 더 큰 집 장만할 생각, 재산 늘릴 생각, 아이들 공부시킬 생각으로 다들 눈이 벌근 세상인데 겨우 집 장만하니
하니까 이집싫다고딴집보러다녀막말로시골이사가면누가우리한양해준대누가우리먹여살려준대하면서집에대한가치관이아내랑정이랑다르지정이는정신적안식을누릴수있는곳인데남편은어떻게이집밑전삼아더좋은집더큰집장만할생각을하지그지그러니까남편은집을뭘로경제적수단으로경제적수단으로인식하지수단으로인식해서인식그래서주인공과정의와주인공과가치관의차이를보여준다가치관의차이를보여주고자그래서이제중략부분줄거리보면도시의집을세준후도시의집을이제팔진않고세를줬어이게이제두사람남편과정리사이에타협점을찾은거야타협점을찾음정리의식구들은시골로이사를오게된다그러나평안하고조용할것으로예상했던데근데시골에서는번개탄장소의소음으로편안함을느끼지못한다이우리왜우리이게트럭에이야채같은거싣고다니는사람있지그런사람들이이제골목을돌아다니면서시골골목을돌아다니면서이제이제뭐있어요뭐있어요이러는거야그게이제번개탄있어요이소리도했나봐그래서번개탄장소에도시의소음이실어서왔는데시골에서도이런소음이있는거야이게첫번째일매겨놓고이에정희는다시도시로의이사를위해다시도시로가려고하는거야시내로나가집을보러다니던중무례한남자에게복면을당하여분노와서러움을느낀다정희는시내에서집으로돌아오다자신을불안하게만든소음중에하나인산냥꾼의총소리를떠올리게된다떠올리게된다그러면산냥꾼의총소리는이거과거를얘기하는거지그지그러면과거회상을지금여기서부터이제과거회상을하는거야요게두번째요두개때문에요1 2때문에1 2때문에시골을떠나려고합니다지금그래서집을보러다니는거야시골을떠나려면이유조용하고자그런정신적안식을누릴수있을것으로생각했는데사냥꾼이사냥을하는총소리가들리고그리고번개탄장소물건팔러다니는소리가들리고그러는거야그리고이제사냥꾼의총소리를떠올리게된다겠지그럼여기부터뭐라고요과거회상이되는거야이봐요차를여기다대놓으면어떡해요정희가소리쳤을때총을든산에이총을든산에중사냥꾼이네하나가힐끗돌아보고는가던길을그대로올라간다자말을무시했네이봐요사람말이말같지않아요이번에는총을든모든사내들이정리를돌아보았다그러고는마치슬로비디오에서처럼느린응답이돌아왔다아침부터재수없게웬여자가왈왈거리는거야우진짜기분나쁜소리를듣다그지굉장히무례한그런성격이다그지무례한성격의사냥꾼의모습이고요뭐라고요아니내집앞에차를대놓고대놓지말라는말라고하는게왈왈거리는소리로들려요금방갈거야그리고거기가당신땅이야이봐요지금누구한테반말이에요반말이사내들이힘을그리는느낌에저치들이정말미쳤나싶어좀더자세히사내들표정을살펴보려하는데마침이제막퍼지기시작한자막퍼지기시작한해살을받아사내들이들고있는총구들이마치불을품듯금속성의빛을반사하며그녀의눈을쏘았다햇빛에총구가빡비치는거야그러면서뭘느끼겠니총구가비치면괜히어떻게욱하는감정에총이라들으려면어떡하니그지공포감과긴장감이느껴져이때이제시어머니가나오는거야무슨일인가하고시어머니가대문밖을빠끔히내다보다가한급히정이옷자락을낚아채서집안으로끌어당겼다야야당최뭔소리말아총든사람한테뭔소리말어무슨일이날지누가알겠냐괜히얘기했다그사람들이욱하는심정에총방아쇠라도잡아당기면뭐그사람들은뭐감옥갈지어쩔지모르겠지만은죽은
사람만 억울하지, 그지?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말리는 거야. 바로 그날 오후 무슨 일이 나고야 말았다. 옆집 할머니가 산장꾼들의 총에 맞아 병원으로 실려갔던 것이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서 산장꾼들의 폭력성이 드러나고요. 폭력성. 그리고 이게 다시 도시로 가겠다고 이제 안 그래도 집으로 다녔는데 돌아가려는 결정적 계기가 됩니다. 돌아가려는 계기야. 근데 결국 안 가요. 마을에서 파란색 작은 트럭이 내려오고 있었다. 이제 집 보고 오는 길에 이제 이거는 이사 간 후의 상황이지. 지금 앞에 거는 앞에 A는 이사 간 전이 가기 전이고 B는 이사 간 후에지, 그지? 이사 간 후에 정의의 내면이 서술된 거야. 정의의 내면이 서술되어 있고 마을에서 파란색 작은 트럭, 이게 이제 그 번개 탄 장수의 트럭이야. 이게 번개 탄 장수의 트럭이고요. 이 소리 때문에도 이사 가려고 그랬지. 정의는 제 차를 길가 쪽으로 바짝 붙여댄다. 차가 가까이 올수록 귀에 익은 노래소리가 선명하다. 뭐 그런 거지. 번개탄 사세요. 야채 왔어요. 뭐 이런 소리겠지. 정의는 모른 척하고 왼고개를 튼 채 차가 비켜가기를 기다린다. 차가 다 비켜갔겠지 싶어 고개를 바로 하는 순간, 자, 운전석 옆자리에 앉은 아이가 고개를 힘껏 뒤로 젖혀 그녀를 바라본다. 그러고는 손을 흔든다. 아이가 타고 있다니 한 번도 상상해보지 않은 일이다. 아이는 마냥 손을 흔든다. 웃는다. 자, 이사 가려고 집을 보러 다녔는데 이것 때문에, 이 아이의 손 흔드는 이런 모습 때문에 트럭 장수에 대한, 트럭 장수가 시끄럽게 소음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었어. 근데 트럭 장수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오게 된 계기가 되고, 자, 정의는 이제, 그러고서 트럭이 내려가는데, 정의는 자동차 경적을 빵! 하고 울려요. 트럭이 멈춘다. 오늘 아침에는 안 오셨던가요? 이렇게 물어요. 마음에도 없는 소리. 왜 마음에도 없는 소리? 지금까지 트럭이 오는 걸 방긴 적이 없거든. 평소에 트럭 소리를 싫어했기 때문에, 이 소리가 마음에도 없는 소리야. 근데 이 아이 때문에 이제 빵 누르는 거야. 아침에 안 오더니 귀엽고 오이 온 모양이군. 속으로 삐죽거리는 신부면서, 예, 어제 예, 엄마가 애를 낳았어요. 뭘 드릴까요? 강고등어 있어요. 명태도 있고 갈치도 있어요. 번개탄도 있잖아요. 번개탄 사료 소리를 하니까 사내가 시익 웃는다. 요새도 분명히 연탄되는 집이 있는데 번개탄 장수는 안 온다. 그래서 갖고 다니지요. 몇 명 있는, 자, 연탄을 사용하는 소수의 사람들에 대한 배려야. 사람들에 대한 배려고, 여기서 우리 트럭 장수의 따뜻한 인간미를 볼 수 있는 거야. 따뜻한 인간미를 볼 수 있고요. 언제 간을 했는지 뿌옇게 소금기가 말라붙어 있는 강고등어 한 손만 사려다가 아기를 낳은 엄마 때문에 아빠를 따라다니는 어린 것한테 마음이 끌려 아부레기, 이게 유부래요. 또 다른 것도 사는 거야. 산 것들을 차에 갖다 놓고 지갑을 찾아봐도 지갑이 없다. 명수의 엄마 지갑 못 봤어? 지갑이라는 말이 뭔 말인지도 모를 아이한테 지갑 어디다 뒀냐고 근짜증을 낸다. 지갑 여기 있죠. 아이가 내미는 것은 내내 손에 쥐고 다니던 장난감 로봇이다. 낭패다. 낭패. 왜 낭패야? 지금 지갑이 없는 거지, 그지? 지갑이 없어서 지금 굉장히 당황했어요. 아저씨 내일 또 와요? 오다마다요. 그럼 오늘 외상을 달아 놓으세요. 저 어디 사는지 아시죠? 알다마다요. 지금 외상을 달아 놓으래요. 그러면 이것 때문에 굉장히 인정이 느껴지는 거야. 인정이 느껴지고 이제 트럭 장수 아저씨에 대한
인식이 확 달라지는 거야. 트럭은 떠났다. 아이가 손을 흔드는데도 같이 흔들어줄 정신이 없다. 그러면서도 또다시 떠오르는 산의 시내 주차장에서의 일. 진저리가 절로 인다. 차를 몰아 집으로 오며 정이는 다짐한다. 내일부터 시내 나갈 일이 없을 것이라고. 집으로 안 다니겠다는 소리야. 시골에서 계속 살기로. 자, 계속 살기로 이로 하는 거야. 분수에 맞지 않는 이놈의 차, 이놈의 차. 이게 차는 도시 운명을 상징하는 거고, 없애버릴 거라고. 그런데 웬 놈의 눈물이 그저께 쏟아지는지 정희는 그만 차에 시동을 끄고 말았다. 자, 눈물, 이 눈물은요, 그동안 이제 마음 고생한 거, 그동안 겪은 일에 대한 서러움, 불안감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내적 갈등이 해소된 거야. 내적 갈등이 해소가 된 눈물이야. 누구 때문에? 트럭 장수의 인정어린 태도 때문에. 트럭 장수의 인정어린 태도 때문. 인정어린 태도 때문이고요. 자, 여기까지고 수고하셨고 문제 풀어봅시다.